어도비 AI 기술이 그래픽 디자인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소개합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텍스트만 입력하면 AI가 그래픽을 만들어줘요. 심지어 AI가 만든 벡터 이미지는 일러스트에서 편집할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Firefly Adobe.com에 접속합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Text to Image.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자세한 텍스트로 적고 Generate. AI가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스타일을 적용하면 최신의 트렌디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픽을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생성된 사진의 가로, 세로, 레이셔를 AI가 자유롭게 확장시켜줍니다. 인페인팅 기능으로 지워주고 원하는 수정사항을 텍스트로 적어줍니다. 레드 자켓으로 합성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샘플로 3개를 만들어주네요. 정말 대단하죠? 스마트 포트레이트. 사람 얼굴에 대한 추가 작업도 가능합니다. 포토샵의 뉴럴 필터와 비슷하네요. 표정, 나이, 머리카락, 눈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Depth to Image. AI가 사진에서 깊이 정보의 depth를 계산해서 depth에 따른 컬러 보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 후 후반 작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3D to Image. 3D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베이직 쉐입과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모델링을 선택하고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적어주면 사진으로 생성해줘요. 물론 수정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적기만 하면 됩니다. 3D가 디저트 케이크가 되었네요. Text to Template. 텍스트가 포함된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미지에 텍스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템플릿의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 Conversational Editor. 대화식 편집기도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산타 옷을 입혀줄 수도 있어요. Text to Vector. 텍스트로 AI가 생성한 벡터 이미지를 다운받아요. 일러스트에서 불러오면 레이어가 분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어울리도록 합쳐줍니다. 컨셉이 서로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줘요. 사진의 컬러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기능은 특정 브랜딩을 런칭할 때 톤 앤 매너가 같은 여러 가지 파생 디자인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업스케일링은 6배까지 가능합니다. 저해상도 이미지를 초고화질로 바꿀 수 있어요. 포토샵의 뉴럴 필터와 비슷한데요. 기능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가격이 궁금해지네요. Text to Image. AI 프롬프트 디자인 동작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프롬프트에 영어로 Past reading a book in a magical forest라고 적습니다. 마법의 숲에서 책을 읽는 애완동물. AI가 4가지 컨셉 디자인을 만들어줘요. 컨셉 타입을 포토로 선택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바꿔줍니다. 컨셉 타입을 아트로 바꿔줍니다. 가로, 세로, 레이쇼를 4:3으로 바꿔줍니다. 스타일을 선택하면 프롬프트에 추가됩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여러 개 중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러 앤 톤, 라이팅, 컴포지션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프롬프트에서 기본 텍스트로 디테일한 설명을 적고 추가적으로 옵션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한 개 선택하면 이 선택된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네 가지의 결과물이 추가적으로 생성됩니다. 텍스트 이펙트. 디자인된 텍스트를 AI가 만들어줍니다. 재밌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원하는 텍스트를 적습니다. Enter Text. 냠. 글씨에 주고 싶은 효과를 묘사해봅니다. Melting Chocolate. Generate. 초콜릿이 녹아내리는 글씨 효과가 되었어요. 포토샵으로 이 효과를 만들려면 정말 힘든 일인데요.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네요. Text Effect Fit. Lose. 좀 더 영역이 확장됐어요.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합니다. 상단에 프리셋이 있는데요. Red Toast. 정말 대단하죠? 영감을 얻으려면 갤러리의 프롬프트로 시작하세요. 미리 제작된 여러 AI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프롬프트 텍스트가 있어요. 프롬프트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디자인 프리셋으로 보시면 돼요. 원하는 컨셉을 찾아서 프롬프트 내용을 참고해서 시도해 보세요. 파이어플라이 베타 버전을 좀 더 빨리 이용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Request Access를 신청하세요. 신청 후에 답변 메일을 받았는데요.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